이야기가 있는 레슨, 전설의 명곡, 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송림입니다. 1980년대 한국 바둑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한국 바둑의 그 중흥과 도약의 1등 공신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조치훈 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치훈 구단의 제7기 기성전 도전 7구 조치훈 구단 대 후지사와 구단의 바둑을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구단이 응시배를 우승하기 전 거슬러 올라가 네이핑 구단이 중인 슈퍼대항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이전에 1980년대 초반 바둑의 메이저리그는 일본의 7대 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치훈 구단이 있었습니다. 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11살에 프로가 되었고 1980년에 24세 나이에 일본 최고의 기전 중 하나인 명인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7대 타이틀은 서열이 있습니다. 1위가 기성, 2위가 바로 명인입니다. 조치훈 구단은 계속해서 3위 본인방, 4위 10단까지 석권하고 난 이후에 마침내 1983년 기성전 1위 타이틀을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성 타이틀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바로 조은영 구단의 실전 스승인 후지사와 슈코 구단이었는데요. 후지사와 구단은 통산 타이틀 획득 24회 중에 무려 제1기 우승이 6개나 있어 사람들은 새 것은 후지사와의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회 대회에서 하시모토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기성에 오른 이후 82년 제6기까지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도전기가 시작되면 항상 예상은 오히려 도전자의 우세였습니다. 후지사와 구단은 석양이 머지않은 나이 50이 넘은 늙은 호랑이였고 도전자들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강자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지사와 구단은 나는 1년에 4판만 이기면 된다 고 이야기하며 전장에 나가서 젊은 도전자들을 차례로 꺾었습니다. 7기 기성전 결승대국은 사실상 캐치프레이즈가 진짜 최강을 결정하자 그리고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기성전에만 매달리고 있는 후지사와 그리고 명인 본인방 10단 타이틀을 획득한 조치훈 구단 나이는 57세와 26세의 대결이었습니다. 기풍은 세력과 실리, 그리고 감각과 수익기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두 사람이 큰 승부에서 맞붙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크게 흥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상대 전적은 그때까지 13번 사워 후지사와 구단 입장에서 2승 11패밖에 하지 못했고 조치훈 구단은 11승 2패를 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조치훈 구단이 우세하다 이야기를 했지만 후지사와 구단은 기성전이 아니면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대전 성적 따위는 하나도 믿을 것이 못된다며 조치훈 구단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열 1위의 기성을 노리는 젊은 도전자 조치훈 구단 그날 그곳에서 어떤 대국이 펼쳐졌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대국은 후지사와 구단의 흑, 조치훈 구단의 백번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화점에 여기서 좀 이색적인데요. 바로 이렇게 3-3을 들고 나왔는데 조치훈 구단이 이 7국을 맞아서 준비한 포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후지사와 구단은 이때 당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지금도 많이 쓰이는데요. 미니 중국식 포석을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러자 날일자로 걸치고 받고 자, 이렇게 두 칸을 전개하면서 무난한 포석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무난한 포석 흐름이긴 하지만 사실 이 양쪽에 있는 3-3이 아주 생소하죠.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든데 이 양쪽 3-3이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현대바둑은 균형이 중요한데 이 균형에 있어서 아무래도 실리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령 상변에 백 모양을 키운다 생각을 하면 물론 백이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우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혀 나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흑이 이렇게 이 화점 자리에 3-3에 어깨를 짚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상변 모양은 굉장히 키우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이런 한계점 때문에 3-3은 좀처럼 쓰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3-3은 그래도 귀의 실리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큰 자리를 두었고요. 두 칸만 벌렸습니다.
단단하게 둔 대신에 이 지금 이 두 칸의 열붐이 노리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가령 세 칸에 두면 이쪽 침입을 하더라도 이쪽 침입에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흑의 생각이죠. 자, 여기서 이곳에 걸치는 것은 거의 당연한 자리인데 좀처럼 볼 수 없는 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볼 수가 없는 수였는데 바로 이곳을 입구자를 하는 수죠. 사실 이 입구자는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되게 이쪽으로 입구자 혹은 이쪽으로 나래자를 하는데요. 이쪽으로 나래자를 하게 되면 붙이고 네, 이렇게 무난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정석 진행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약간 지금 하변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침입이 신경 쓰인다. 그래서 이 진행을 피한 것이죠. 자, 재미있게도 이곳에 침입을 하였을 때 이렇게 입구자로 둔 수는 바로 이곳에 붙이는 수를 노린 한 수였는데요. 이곳에 붙이면 젖혀서 반발을 하고 끊을 때 단수하고 나가는 것은 이어서 지금은 싸움이 어렵습니다. 잘 안 되는 싸움이고요. 이쪽을 끊을 수밖에 없을 때 따내고 단수하고 자 축으로 잡아서 사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흑이 아주 망했는데요. 왜냐하면 흑은 지금 미니 중국식 포석 아니 중국식 낮은 중국식 포석을 펴면서 지금 모양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빵 따냄을 할 수 있는 지금 베개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흑의 모양이 아주 쉽게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었던 이유는 바로 이곳의 축머리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냥 따내는 것은 막히고 나서 이곳을 2단 젖히게 되면 귀를 잡더라도 결국 한 점을 잡았지만 두 점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진행은 상변에 편중이 됐고 빵 따냄은 내어주었지만 귀를 차지했기 때문에 흑이 절대 불만이 없죠. 그래서 조치훈 구단은 따내기 전에 하나 이 자리를 두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늘어서 두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따내고 막았을 때 밀고 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진행을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지금 이 모양은 백이 상변 모양이 납작하게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찌르고 끊고 이렇게 단수 활용까지 당하게 되면 이으면 이곳 젖히는 수까지 끝내기를 당하게 되고요. 따내면 단수로 계속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뛰는 것이 아니라 상변에 백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자, 이곳을 밀고 받을 때 좌변을 전개하는 것이 백으로서도 맞는 진행입니다. 여기까지 밀어둔 이유는 지금은 이제 막히더라도 선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른 곳을 두더라도 젖혀 이으면 네 이렇게 삶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결에 앞서서 후지사 구단과 조치훈 구단은 7번기 전부터 신경전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남달리 수를 지키는 후지사와 구단이 7번기를 대비해서 1982년 11월부터 금주를 했습니다. 이전 6기 때 리라이펑 구단의 도전자로 맞아서 체력적인 문제로 난조에 빠져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은 더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치훈 구단이 도전자로 결정이 되었을 때 후지사 구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애인의 가까스로 만나는 심정이다. 조치훈 구단은 수익기도 빠르고 정확하다. 하지만 바둑에서는 계산도 할 수 없고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서 싸운다. 큰 소리 같지만 차원이 다른 곳에서 싸운다. 질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국을 앞두고 전야제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은 임전소감은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후지사와 구단은 호탕하게 웃으면서 내 판만 가르쳐주겠다 이야기를 했고 이에 조치훈 구단은 세 판만 배우겠다고 응수를 했습니다. 두 대국자 모두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선제압을 위한 1국은 후지사와 구단의 승리였습니다. 우세했던 바둑을 오랜만에 대실수로 역전당하여 끝나는 줄 알았는데 더 두어 볼 것도 없게 된 때부터 조치훈 구단이 실수를 연발하면서 착각을 범하는 바람에 재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대결에 앞서 조치훈 구단은 7번기에 첫판은 승패를 도외시하고 힘껏 두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 전 조치훈 구단은 명인전과 본인방 7번기, 10단전과 작은 기성전 5번기 등으로 총 도전대국을 4차례나 두었는데요. 명인전을 제외한 3개 기전에서 첫 판을 모두 패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성 도전에만 실패했을 뿐 명인과 본인방 방어에 성공을 했고 10단의 쟁취에 번기 승부에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7번기가 진행되는 동안 각 대국지에서는 대국 전날 그 고장 유지가 주최하는 격려회가 자주 열립니다. 제2국을 앞두고 열린 격려회에서 조치훈 구단은 후지사 선생님의 바둑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곁에서 보고 또 직접 지도도 받곤 했습니다. 그 무렵 선생님은 부드럽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국을 두고 난 지금은 어쩐지 배신당한 기분이 자꾸 든다고 옛날처럼 다정한 선생님으로 되돌아가 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큰 승부 중에도 위트를 잃지 않는 조치훈 구단이었습니다. 기세 넘치는 조치훈 구단의 전설의 명국 계속 보시죠. 네, 지금은 여기 막는 것이 큰 자리이긴 하나 후수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자리고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를 침입해야죠. 지금 이곳에 간격이 넓고 흙이 지금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백이 여기 한 칸 뛰는 수는 당연한 한 수고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두었을 때 백의 입장에서 답답한 자리를 찾아서 두면 됩니다. 이 자리를 씌움당하면 흙에게 놀림당하면서 백은 강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나오고 자 이곳에 씌우는 것도 당연한 자리고요. 반대로 이곳을 띄웠다라고 생각하면 어딘지 모르게 지금 좌상계 쪽에 있는 흙 다섯 점이 불안해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한 칸에 띄어서 행마를 했는데요. 여기에 앞서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건데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수의 의미는 받으면 씌우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를 하냐면 여기 돌이 하나 있으면 이곳으로 한 칸 띄었을 때 실전과 같은 행마죠. 이 돌로 인해서 추후의 백의 행마는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는 이곳을 둘 때 지금 둔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곳을 관통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있었는데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후지사와 구단은 그냥 모자를 씌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흑의 행마가 재밌는데요. 바로 이곳을 붙이는 수였습니다. 이곳에 붙이는 수는 어떤 의미냐면 무난한 행마는 한 칸 뛰는 건데 한 칸을 뛰게 되면 백이 이렇게 밀어 올려서 어차피 좌변에 잡을 수는 없는데 그리고 크게 공격될 돌도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하변과의 연결고리도 불안정하고 이렇게 맥없이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을 바로 붙였고요. 이곳을 붙이자 백의 반발도 당연하죠. 이곳을 두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변과의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을 막았습니다. 단수 치고 있고 단수하고 막고 흑은 지금 이 타개의 과정에서 하변에서 이득을 취했는데요. 이제 좌변의 한 점이 좀 외로워졌습니다. 여기서 이곳을 살려 나오고 젖혔는데요. 사실 여기서 백이 굉장히 갈등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전에는 결국 이곳을 늘어서 두었는데요. 늘어서 두고 흑이 이제 이곳을 지키는 진행이 됐지만 끊어서 두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곳을 끊게 되면 이곳을 끊고 단수를 하게 됩니다. 단수를 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는 수가 성립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따내고 난 다음에 막을 때 끊는 것이 아니라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끊기게 되면 양단수로 바로 곤란한 모습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곳을 나와야 되는데요. 이곳을 나오게 되면 단수 관통을 해서 지금 이 진행은 이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진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바로 끊는 수는 이곳을 뚫고 나온 이후에 이 두 점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이으면 이곳을 나온 이후에 이곳을 제압을 하면 일단 이 한 점은 제압이 됐는데 이 두 점이 별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세 점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자, 흑도 여기서 이런 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걸 끊었다가는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제 이곳에 두는 것이 최강의 버팀인데 이 버팀도 단수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 단수는 할 수도 있고 아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령 아꼈다라고 보면 끊고 단수하고 자, 여기서 이 한 점을 따내고 빵 따냄이라고 하고 이 한 점을 따내면 여기 이 세 점이 잡히게 돼서 바둑은 바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을 때 이제 이곳을 받아두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이 좌변을 잡았다기보다는 흑이 지금 실리를 취하면서 안정을 취한 것이 오히려 이쪽 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치운 구단은 이곳을 늘고 약점을 지키면서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조치운 구단은 7번기 1국을 패하고 NEC컵과 작은기성전 다시 7번기 이상국을 연패하며 5연패를 당했는데요. 프로기사가 된 이래 1968년 이래 지금까지 4연패는 두 번이 있었지만 5연패는 지금 처음 당한 겁니다. 너무도 심한 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7번기 4국을 두기 전 NHK배 준결승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연속 패배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흐름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국을 이기고 심기일전하여 5국과 6국 연달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월 16일 도전 7번기 7국 후지사와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후지사와 구단은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식 포석을 조치훈 구단은 한때 애용했던 양삼삼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종반에 이르자 흑의 승리가 점점 다가왔는데요. 그러나 후지사와 구단이 끝내기를 실수를 연발하면서 쉽게 받으면 될 자리를 반발해서 손해를 보았고 그 결과 조치훈 구단이 한 집 반 승의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도전 7국 이틀째 날인 1983년 3월 17일 이날 열린 초만원의 해설에는 사카다 구단이 맡았는데요. 후지사와 구단이 계속 유리하다고 해설해오다 마지막에 조치훈 구단이 역전을 하자 우리 세대 최후의 보루였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이제까지 버텨온 후지사와 구단에게 큰 박수를 내려주십시오 하여 장래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일본 바둑을 통일한 조치훈 구단의 전설의 명곡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이후에 수순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지금 살펴보시면 일단 흑의 실리가 이곳과 이곳, 이곳에 좀 있고요. 백의 실리는 좌하기, 그리고 좌상기, 상변이 있습니다. 물론 하변과 좌변에 조금의 실리는 나겠지만 아주 적은 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바둑의 형세는 흑이 약간이라도 우세한 상황에서 지금 끝내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은 다른 것이 지금 현재는 덤이 6집반인데 이때 당시는 1983년이기 때문에 덤이 5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흑의 입장에서 두기가 더 편한 바둑인데요. 자, 이곳을 막았을 때 지금 흑이 이곳을 끼워서 한 점을 내어주고 두 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가 의외로 작은 수로서 지금 이 수가 왜 작았냐면 이곳을 두니까 백이 선수로 이곳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 하나 나가는 활용까지 하고 난 이후에 자 이곳을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과정에서 잘 보시면은 흑이 지금 백에 집을 늘려줬고 그리고 하변에 집을 만들었지만 큰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이 선택이 약간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는 차라리 이쪽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그냥 막는 것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변은 어차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두는 수인데 이렇게 두면 이곳은 하나 끼우는 수가 나중에 성립을 하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뒤로 받거나 했으면 오히려 지금 나중에 이곳을 이었을 때 백의 모양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지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곳에 끼워잡는 것이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백이 따라잡게 되는데요. 자, 의외로 이곳이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작은 것 같았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자리였고요. 이런 자리가 왜 큰 의미를 갖게 되냐면 나중에 흑이 이곳을 맞게 되면 결국 이런 자리도 지금 상면의 사회도 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크기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곳을 받아두고 이곳을 받아두자 이곳을 두었습니다. 일단 흑이 한껏 하변을 키운 모습인데요. 하변을 크게 키웠지만 자, 이곳을 늘고 막히는 자리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바둑은 흑이 약간 우세한 대로 바둑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비춰진 모습인데요. 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의외로 큰 자리인 지금 우상기 쪽을 계속 두었고요. 자, 이곳을 막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막은 수는 이곳 사회도 약간의 상관이 있는 자리로서 지금 이제 이 자체로도 큰 자리이기 때문에 둔 것이죠. 자, 이제 이곳을 붙인 장면인데요. 이곳을 붙인 것이 이바둑의 승부처였습니다. 지금 이곳을 붙였을 때 사실 흑은 이 자리에도 돌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수의 뜻은 뭐냐면 이곳을 양단수를 하더라도 결국 잡으러 오지 못하는 게 이곳에 두 점 잡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을 잡는다면 이곳을 잡는 것보다는 여기 막아서 살게 되면 이 한 점을 제압하고 이곳의 삶을 확보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을 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후지사후단은 강가를 하고 있던 것이 지금은 양단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로 단수하는 수가 있음을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단수하자 잊고 난 이후에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를 잊고 나니까 이쪽을 두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었고 잊게 되자 이곳을 지키고 이곳을 잡자 계속해서 이곳을 단수하고 이곳을 이으면서 중앙의 집을 모두 다 파괴하여 이바둑은 백의 역전 무드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바둑은 백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승부의 흐름은 이론과 선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